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하나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간에서는 과거의 습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성격이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성자가 돼야 돼요. 성자. 신학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성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신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그냥 목사예요. 그 직책을 가진 목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나름대로 참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남을 비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해서는 성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실상 평생 예수 믿어도 성자가 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자가 되려면은 성정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성질, 성깔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성정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혈기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 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질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불같은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다시 말하면 다혈질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다혈질 하면 또 베드로죠. 베드로도 누구 못지않게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그 위대한 이사야는 성질이 불같은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항상 징징징거리는 울면서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는 다니엘처럼 거의 완벽한 선지자도 있기는 해요. 개신교에서는 성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자라는 칭호를 좋아하는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성자라는 칭호를 대단히 좋아하고 또 희생적인 신앙의 인물을 성자 암흑에 이렇게 불러서 칭송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부르는 인물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64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신부님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는 안드레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성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도 성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는 인도의 캘커타의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맨발의 성녀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성자가 되든지 아니면 성자의 이름으로 된 세례명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래서 성자 사상, 천주교에서는 성자 사상이 굉장히 큽니다. 천주교에서 성자의 의미는 수호신,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세계적인 인물, 슈바이처 있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개신교, 루터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자랐으며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문학 박사, 의학 박사, 참 박사도 다양하게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의료, 음악, 문학 활동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90이 넘도록 살다가 장수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성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봉사하며 살았으므로 아프리카의 성자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와 같이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또 인도의 간디와 같은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인류애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인류애, 박애정신이 놀라울 정도로 탁월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특히 가난하고 헐벗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성자라, 성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그들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미심쩍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러한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인성이 뛰어나고 박애심으로 불타는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들을 수호신처럼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 숭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렇죠? 마하트마 간디가 또는 테레사 수녀가 수바이처가 혹시 그 신앙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저들이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아시죠? 유경수 여사께서 문세광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했을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믿음이 한참 이렇게 막 성장할 때인데 그 당시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는 다 그분이 국모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성녀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옥 갔을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지? 그런데 그 지옥 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나 최고의 박애주의자 뒷면에는 어두운 죄인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성화는 선행이나 박애정신 혹은 인문학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자의 칭호, 선행을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개신교 목사인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생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성자의 반열에 올라서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회개하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예수의 피로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 말하죠. 성도. 성도라는 이름만큼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성자나 성도는 영어로 말하면 똑같이 세인트입니다. 그런데 세인트인데 성자는 뭔가 대단한 선행을 하면서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평범하게 예수 믿음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약간 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성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고 목회하려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목사가 돼서 슈바이처처럼 또는 대단한 그런 성자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리고 아,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성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어떻게 신분이 변했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날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생을 마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행이나 수련이나 혹은 다른 종교적인 견해가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업적이나 다른 수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자칭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는 공감을 했어요. 사람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격이 착하고 순한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성격이 착하고 좀 얌전하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 이 착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착한 성품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의 성품에는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교양 있고 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간사하고 비열한 성격이 숨어 있어요. 이중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은 내가 아닌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납고 거칠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는 따뜻하고 우직한 성품이 숨어 있어서 평생 살면서 이 이중적인 성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은 다 평등하구나.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나 속에 숨겨진 성품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서로 좋은 점만 보여주니까 좋아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너무 가깝게 살다 보니까 뭔가 숨겨진 근성이나 야성이 드러나서 서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또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마누라가 싸나워졌어. 그러면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 좋은 사람도 없고 진짜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문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뭐 좋고 좀 너그럽고 순하고 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방법은 과거에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현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저는 성품이 좋지 못해요. 저는 어떤 때 화낼 때가 많아요. 저는 또 성격이 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성품을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원어를 보면은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끝났는지 진행형인지 또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지 그것을 보는데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영적으로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적 욕망과 취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죄악의 삶을 살고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죄악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너희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할례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불렀는데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할례당이라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놈이다. 나쁘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할례당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 이제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죄와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더러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제외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영적으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거듭난 삶의 신분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아 사업도 잘 되고, 물론 사업 잘 되면 좋죠. 예수 믿고 뭐 건강이 막 좋아졌어요. 몸 아픈 것도 다 없어졌어요. 자녀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뭐 결혼도 했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내 신앙의 가치, 척도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타락해요. 불행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잘 된 사람, 저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했나? 헌금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 건축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많이 잘해서 그런가? 그러면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열등감을 왜 가집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놀라운 가치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한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리고 열등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천국은 안 가도 돼. 뭐 천국까지, 천국 가는 것까지 내가 그래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그런데 지옥이 있대는데 지옥은 정말 가기 싫은데, 지옥은 끔찍한 곳이라는데, 그래서 지옥 간다면 아,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그분이 목사가 됐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감격할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wretch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비열한 놈, 악마 같은 놈, 몹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죄인이면 그래 나 죄졌어. 나 허물이 많아. 실수해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악마 같고 몹쓸 비열한 인간. 마귀의 졸개요, 비열하고 몹쓸 인간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빛나는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를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많은 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 복받았다 하면은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미천해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복에서 저해되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꿈도 없이 살다가 끝나는 비참한 인생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제외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 또 우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아도 괜찮아. 마귀와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누리면은 뭐 마귀와 계약해도 괜찮아. 하나님한테 버림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체험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3일 동안 절대 무덤에 갇히고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별은 흑암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며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빨아들인 시커먼 구멍. 그게 지옥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어둠을 대신 받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달에 두 분의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가깝게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과 살았겠지만 떠날 때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혼자 가죠. 자기 혼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외로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그 외로운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코 두렵거나 외롭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도의 죽음을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군데에서. 이게 천국의 약속이에요. 이 이상의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인인 나와 현재의 구원받은 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후에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과거가 싹 없어져 버리나요? 과거의 삶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나요? 사라지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불신하고 살았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전체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복을 받고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운명적인 벽, 죄라고 하는 엄청난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로 허물어버렸어요.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대인들이 약속받았던 선민의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리고 또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고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괴처럼, 돼지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네들만 가졌던 특권을 아, 저 개 같은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에 유대인들은 막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과거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놈이 먼저 예수 믿고 성도가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었지요. 그래서 장로가 되었는데 양반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에 종로로 됐던 상놈한테 장로님하고 존대하고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계급이나 차별 혹은 신분의 벽을 헐고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 자매가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하신 조만식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 전에 항상 문 앞에 서서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90도로 인사하고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지요. 그 당시 소위 남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 상놈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고 양반이었고 처음 자는 조만식 선생님에게 절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교인들이 나오면은 상놈이고 뭐 양반이고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다 절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신발을 갖다가 정성껏 그 때묻고 더러운 신발을 신발장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대요. 예수 믿고 나서 조선시대에 반상제도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이 퍼지게 되어서 특히 상민, 천민 출신과 여성들이 대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보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두려워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대사도인 베드로가 외식을 향했다고 책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러한 혈통적인 전통적 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과거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서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서로 그냥 많이 가져가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달라 그 말이죠. 더 많이 이렇게 좀 부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재정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또는 이방 성도와 유대 성도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견제가 깔려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이 골머리를 앓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득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벽을 그 인종의 벽, 차별의 벽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벽이나 차별이 그러면 현대교회,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교회는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깔려있죠.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현대교회는 신분이나 학력 또는 혈통에 의한 또는 취미나 개성에 의해서 팔을 나누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인간이 만든 벽이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인간끼리 서로 혈통의 벽, 학식의 벽,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어떤 이권의 벽을 가지고 서로 벽을 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를 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가족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던 종놈에게 어서 오십시오. 겸손히 인사하고 섬겼듯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없어져 버려요. 뭐 예수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자기들의 의견과 주장 생각만 난무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누이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서도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어떤 신학적 이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자기 이권 때문에 이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죄와 편견의 모든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버리는 것. 허물어버리는 것을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에요. 브레이크 다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아예 흔적도 없이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양반과 상민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인종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의 벽과 지식의 벽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한 몸이 되는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그 진리를 뼛속까지 영혼을 깊숙이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감동 강화하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그리고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신신당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얻으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진리만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율배반적인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거부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몸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놈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이익을 챙기고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저주를 퍼붓고 막말을 하고 그야말로 개가 진흙탕에서 싸우는 이전 투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집단이기주의. 우리만 잘 돼야 돼. 우리만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돼.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에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화합으로 용서와 이해로 풀어갈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사랑이 가슴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서로 싸우고 냉정하게 갈라지는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또는 어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분이 또는 저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면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때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람과 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화평이십니다. 교회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매우 크게 부각이 돼야 돼요. 얼마나 부흥하느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땅을 많이 사느냐,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큰 형님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교리나 정파 혹은 유익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교회 종교 통합운동을 하자. 우리가 교리고 뭐고 다 소용없이 그냥 종교끼리 뭉치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비요, 이단이요, 또 사단의 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표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똑 떨어지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예수 믿음이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가? 이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